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우주 클래스입니다. 올라운더란 수식어가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고요. 작사, 작곡, 프로듀싱은 물론 외국어도 잘해, 축구도 잘해, 예능도 잘해, 못하는 거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번 앨범 역시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사랑의 단계를 표현한 트랙 리스트가 돋보입니다. 독보적인 천재 뮤지션 우주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아 좋아요.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째 느낌표의 느낌 있는 남자 제프예요. 반갑습니다. 자 너무너무 오랜만에 컴백한 우주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Only Lovers Left로 돌아오게 된 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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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곡을 여섯 곡을 세상에 네.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멋진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아 놀랍게도 여섯 곡 제목이 다 영어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목들이 다 영어가 됐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 K-POP을 한국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호주, 뉴질랜드, 유럽 그죠. 유럽 전체, 아시아 전체에서 듣다 보니까 영어 제목이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다 여섯 곡이 영어라서 네. 술술술술 금방 곡이 좀 풀렸나요? 아니면 고생 좀 많이 했나요? 어때요?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아. 사실 제가 저번에 세트 앨범 활동 끝나고 한 거의 7개월? 6개월 네. 정도 쉬었는데 좀 쉬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동안 너무 앨범을 계속 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쉬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거의 이번 곡 만들기까지 한 20곡 이상 만들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쭉쭉 풀리더니 그 영어곡 3곡이 있는데 이번에 3곡은 네. 네. 하루에 그냥 쓰고 녹음까지 다 끝나는 하루에요? 하루에요? 아. 뭐 어떤 곡은 한 이틀 걸리고 근데 생각보다 한 번 나오면은 술술술술 나오는 네. 곡들이 많게 된 거예요. 웨이팅은 어떻습니까? 한 번 풀렸을 때 그냥 쭉 좀 잘 풀렸어요? 이게 웨이팅이 제가 이번에 다 타이틀감으로 생각을 하고 썼었는데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타이틀 와중에서 타이틀이 안 나오는 느낌이 많아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네,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아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혼자 이제 어디를 가가지고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우와! 캠핑했어요? 캠핑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네. 녹음을 하고 이제 뭔가 받아서 트랙부터 다 하니까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곡은 한 3일? 이틀, 3일 안에 쭈쭈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으로 딱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네네. 이거다.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건 타이틀 할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이구지구 안 갔으면 우리 웨이팅 못 들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외부 지역.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어디 쪽이에요? 외부 지역. 9개 도시 중에 혹시 있나요? 근처예요. 근처예요? 양평 쪽이 양평 쪽에. 양평 네. 쪽으로 가야겠구만. 아 양평 쪽 기운이 좋네. 아 양평 쪽이야. 양평 좀 우울하신 분들 양평 추천해드립니다. 양평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웨이팅 이번에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뭐 항상 우주 씨 음악은 고급스럽지만 아, 너무 아닙니다. 좋아서 잠시 후에 또 음악에 관한 이야기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주 씨가 주인공이라서 네. 영어 제목인 추억성과 최근성. 사실 예전부터도 영어 제목 굉장히 많았었죠. 네. 예, 많았는데 예전 음악 또 요즘 음악을 크로스 차트로 네.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부터 시작할게요. 내게 잊으라 말하지 마 I love you 네 모습 지워질 때까지 첫사랑과 결혼해서 사랑꾼 면모를 보여준 국민 남편 차태현의 I love you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배우 차태현입니다. I love you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주씨가 네. 그 연애 리얼 프로그램 환승연애 OST
아, 저 보다가 너무 반가웠어요. 아니, 거기에 스페셜로 얘 또 네, 패널로 나왔잖아요. 네, 나오기도 맞아요. 했었고 환승연의 OST. 그래서 저희가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네. 환승연의 OST 살짝 해볼까요? 한 소절 뭐 예, 본인 좀 좋아하는 파트 예. 뭐 아무래도 사실 저는 그 후렴 부분을 제일 기억 많이 하는데 뭐 네. 너는 해가 될까 나를 부셔 어쩌면 내가 될까 나를 부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저희 그 팬분들이나 환승연애를 되게 네. 애청자분들은 네. 여기보다 네. 오야 이 파트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파트도 한 네. 10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사실 뭐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야 오야 막 이거 이렇게 아니 그 해가 될까 하고 딱 시작하거든요 예. 원래 막 전개될 때 막 맞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임팩트 있어 그 부분 다.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약간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예. 제가 이거를 방송이 시작 전에 저는 이걸 OST를 참여를 미리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솔직한 생각으로 영상을 안 봤을 때니까 네. 예. 환승연애라는 그 제목만 들었을 때 오 예. 내가 OST도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맞아. 저도 네네. 저도 네, 너무 세더라고. 맞아요. 너무 네,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그치, 세니까. 그렇지. 환승 연애가 세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기획안도 보니까 네. 오 이거 괜찮을까?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사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잘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보고 아 다행이다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제목만 보고 심장이 네. 내려앉았다. 네. 그렇지. 내려앉더라고요. 처음에. 맞아, 맞아. 해도 될까? 근데 네. 노래는 또 좋아요. 네. 그래서 하긴 해야겠다. 네. 그렇죠. 노래에 욕심이 난 거죠. 네. 아주 좋은 목소리 OST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컴백할 때마다 레벨업하는 그룹이죠. 짱스파,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에스파 넥스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디귿춤 너무너무 잘 추시는 분이 출근길 사진인가 제가 보니까 팔하고 다리하고 온몸으로 디귿을 하고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요즘에 이제 영스에서 고정 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완디님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완디님이 사진 포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억니 앤 디귿리를 만들어보자 몸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뭐 저번에 완디님 뭐 이렇게 하셨나? 뭐 어떻게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밑에서 기자님께서 씨 디귿 해주세요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디귿을 하는 거지. 아 그럼 오늘 갑자기 좀 부탁해 볼까요? 네. 시옷 부탁드립니다. 시옷. 아 네. 너무 쉽죠. 시옷은 쉽네. 아 그러면 비읍 부탁드립니다. 비읍. 비읍. 어렵다. 비읍. 비읍 어떻게 해? 비읍. 비읍은 발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비읍은 사진으로 남길까요? 비읍. 아, 그쵸.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아 이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요? 방금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붙어야 돼요. 아 나중에 비읍은 사진으로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성공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 태어난 모든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국민 생일송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곡인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우주 씨 네. 다음에 이런 스타일 음악 한번 좀 만들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이 노래 제이레비님들이 네. 부른 버전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성 보컬들이 또 조이 씨가 이 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보컬들은 많이 있는데 남성 보컬이 이 곡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깜짝 상사를 또. 아, 나중에 진짜 앨범이 나오면 좋지만 아니면 커버곡도. 네, 네. 너무 좋죠. 커버가 거의 우리 집 이후에 지금 커버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노래로 한번 네. 목소리 커버 이거 곡 한번 좀 제발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주 기대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I'm still just waiting. 너는 뒤는 못 보는 듯해. 잠긴 맘이 내 눈엔 보이네. Baby, who makes you waiting? 여러분, 제 컴백만을 기다리셨나요? 예! 얼만큼이요? 우주만큼!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서 좋은 곡들로 가득 찬 앨범으로 돌아왔어요. 우주 최강 뮤지션 우주의 웨이팅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우주 웨이팅 그러고 있습니다. 양평이 안 갔으면 이 곡을 못 만날 뻔했다는. 맞아요. 네. 정말 못 만날 뻔했어요. 아, 이제 너무 멋진 곡입니다. 근데 좀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였다고 해서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실, 가사인지. 네. 이 웨이팅이라는 곡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곡을 쓸 때 장면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가로등이 이렇게 쭉 밤에 이어져 있고 어떤 남자가 서 있고 그 앞에 있는 가로등에 여자가 서 있는데.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이분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그래, 기다리고 있고. 그래, 아, 뭔지 알아. 이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네. 보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볼 때쯤 제 가로등이 꺼지고. 아이고. 약간 그런 장면들을 좀 생각을 하면 쓰게 됐는데. 네. 그래서 뭔가 넌 누굴 기다리고 있냐? 난 널 기다리고 있는데. 우와. 그래서 이제 가사에 보면은 1절 가사에 뭐 일어났을 때 너는 다른 연락을 기다린 듯 했다. 내 말에 넌 한 박자 늦게 웃더라. 약간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근데 생활 속에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감 갈 만한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뭐 막 글 같은 거 블로그 쓰신 분들이나 네. 혹은 뭐 만화, 뭐 드라마 여러 가지 막 보면서 좀 지금 제일 슬플 만한 것들을 좀 써서 하려고 네.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결국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슬프지만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적인 스토리의 결말이지만 제가 생각한 주인공은 한 단계 성장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너는 그대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나는 아 이런 경험을 인해서 아 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 뭐 이런 와. 생각을 좀 하면서 쓴 곡이라 아, 약간의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네. 또 거울 같은 거 보면서 막 악을 쓰는 막 네. 그런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극 대노 배우의 장인 극대노 극대노 극대노. 아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한 번에 갔어요? 아니면 또 여러 번 갔습니까? 아 사실 제가 그 평상시에 그렇게 과한 감정 표출을 할 일이 별로 그죠.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파랗게 때도 그런 장면이 있었었는데 그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네. 잘했잖아요. 너무 창피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그냥 막 크게는 아니고 드라마랑 영화들 너무 즐겁게 보면서 아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그러니까 살짝 올라왔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때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아우 창피해도 아 이거 승현아 창피하면 안 돼. 그냥 그렇지. 해보자 네. 네. 뭐 이거 한다고 죽지 않잖아. 그냥 하고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에 갔어요? 그래도 한 네 번? 세 번 네 번만에. 오 괜찮았네요. 너무 잘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이제 그러니까 한 번씩 오케이 나고 그러면 네. 어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제 연기까지 이제 그러면 아유,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발전했네요. 네, 왜냐면, 발전했어요. 왜냐면 사실 그런 이렇게 극노하는 대노하는 그런 연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표정들이라서.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본상의 네.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막 그 노래 안에서 뮤직비디오니까 대사도 없고 네.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해줘 그러면은 뭔가 제가 저대로 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더 창피한 네. 거예요. 약간. 대사가 있는 게 더 편해요. 표현하기가.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대사가 있으면 훨씬 편하죠. 만약에 거기에 욕설을 누가
작가가 썼다? 아, 그러면 네. 그걸 그대로 읽으면 표정이 그래도 좀 나오죠. 그래가지고 네. 아, 좀 약간 창피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야, 그 머릿속으로 승현아 넌 프로야 이러면서 아, 계속 역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넌 프로야. 예, 프로예요. 할 수 있다 프로야. 예, 대노 배우 예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좀 가장 힘들었던 씬 있었어요. 어, 이 씬 좀 여러 번 갔다.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다. 아 이번에 바디캠을 해서 찍었는데 예, 예. 바디캠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 이거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디캠을 찍으면 제가 공간을 이 바디캠을 한 공간에서 찍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 공간에서 찍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안에 스태프분들도 안 계시고 네. 컷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이어서 연기를 하고 전체로 아. 찍는 거를 아. 뭐 한 네 번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아. 근데 이제 나름 그 장면들이 재밌게 나왔어요. 만족스러워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막 언덕 같은데 막 올라가는 풀샷이 보이던데 그거 괜찮았어요? 아. 그때는 그래도 이제 막 달리기나 하는 건 괜찮았는데 네. 근데 그때 거기도 좀 힘들었던 게 거기가 이제 그 막 돌이 엄청 있고 막 채석장 이런 데인데 네.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그 돌들이 이제 미끄러지니까 아, 빨리 디딤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진 게 진짜 넘어진 거예요. 아, 아 진짜로 넘어진 건데 그게 격하게 넘어진 것처럼 아이고. 표현이 잘 돼서 네, 네. 아니 물론 아이고, 다치진 않았지만 네. 네, 잘 나왔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번에 웨이팅 뮤직비디오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이제 엔딩 요정 예, 음악 방송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무조건 엔딩을 해야 되잖아요 솔로니까 그쵸,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엔딩 있습니까?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번 엔딩이 약간 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끝나니까 후. 네.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이렇게 가로등 병약해 보이고 약간 아. 병약 섹시 네, 뭔가 너타시아라고 눈빛으로 말하는 아. 것 같은 느낌을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 뭐가 있을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계속. 아 하트 한번 해주세요. 어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약 섹시로 가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트 뿅. 네. 아니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끝나거든요. 네. 앉아서. 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 러브 게임 보신 분들만 네, 러브 러브 할 수 있게. 우리 무주들만 알 수 있게 네. 그냥 풀샷에는 잘 모르지만 타이트한 거에선 보일 수 있게. 네. 아, 그거 너무 좋다. 디테일이다. 디테일로. 약간 요즘에 여러분 이제 너무 대놓고 엔딩이 많아서 약간 숨은 엔딩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우주 씨가 최초로 숨은 엔딩 한번. 숨은 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영원한 아시아의 별 보아의 데뷔곡 아이디 피스 비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디 피스비 아우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곡을 네. 자 얼마 전에 아틀란티스 소녀를 미연 씨하고 같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여자 키로 미연 씨는 편했겠지만 네. 우주 씨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우주까지 가던데. 근데 사실 네, 어땠어요? 처음에 맞출 때 미리 얘기하면서 네. 불러보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막 낮았다 높았다 하면 힘든데 네. 그 텐션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네, 감당이 되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비하인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 연습 과정이나 무대에 섰을 때까지 비하인드 이제 편곡을 이제 본인이 했고 네, 작업실 친구랑 같이 했는데 네. 와, 이거를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곡을 쓰고 그 미연님의 맞춰준 그 거죠? 음이 생각보다 낮은 음에서는 잘 안, 그 목소리가 이쁜 것보다 더 높은 음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높은 음으로 하려고 제가 맞추다 보니까 저도 높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되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하게 된 거예요. 배려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했네요. 이게 정말 미연 씨를 배려하다가 보니까 그죠. 서로 다 시너지가 돼가지고 최고의 맞아요, 맞아요. 무대가 나왔습니다. 아유, 아우 최고의 편곡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우주 조승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로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우주 러브게임 혹은 우주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날 좋아해
2017년 음원 차트 정상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였던 노래 위너의 메가 히트곡 릴리릴리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송민호 씨는 뭐 뮤지션뿐 아니라 송화백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예, 실제로 또 그림 작품이 많고. 맞아요. 근데 우리 우주 씨도 연카소라는 애칭이 있잖아요. 연카소. 연카소. 근데 요즘에 이제 음악 작업하느라고 그림 좀 못 그렸어요? 아니면 계속 좀 그리고 있었어요? 어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냥 낙서죠. 낙서가 많은 편이라서. 근데 요즘에는 그림을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네. 연카소여가지고 그런 좀 상징적인 그런 그림을 우리 무주들 볼 수 있게 나중에 앨범이나 이런데 그림 안에 소개 좀 넣어주실 우와, 수 있을까요? 짱이다, 짱. 근데 제가 네.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서 그림도 배우고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제가 역시 성격상 네. 오래 앉아 있는 걸 잘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어느 정도 잘 그리고 이건 넣어도 되겠다 네. 싶으면 한번 네,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니까. 네네 그럼요. 네, 축구하는 게 제일 재밌고 축구하고 게임하면 뭐가 더 재밌습니까? 축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축구가 게임을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많이 네. 못했어요? 그만 할 때도 됐죠. 네, 그것도 네. 그건데 심지어 그러니까 게임을 키는 거가 귀찮아가지고. 아 그거 키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냥 바로 손 얹고 하고 그렇죠. 싶은데 컴퓨터 키고 네. 기다리고 네. 또 틀고 아이디 치고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예전에 그 재환 씨하고 정세훈 씨하고 막 윤두준 씨하고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아 맞아요. 아 이제 그때 또 추억이 됐네요. 맞아요. 예. 좋은 곡 많이 써주세요. 네. 예. 자, 아 그리고 참 송민호 씨 하면 패셔니스타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우리 우주 씨가 사복 패션의 최강자입니다. 아유, 오늘도 아닙니까. 너무 정말 멋진 패션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요즘에 꽂힌 아이템 있어요? 꽂힌 아이템이요? 저는 요즘에 약간 뮬 같은 거에 좀 꽂혀 있어요. 뮬, 뮬이요? 네, 남자들 뮬, 예. 네. 뭘, 뮬이 뭐예요? 이제 구두인데 뒤꿈치가 없는 슬리퍼처럼 생긴. 발만 싹 끼면 되는. 네. 네. 오, 네. 알아봐야겠다. 네, 뮬. 네, 근데 그래서, 이번 무대에선 근데 뮬을 볼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뭐. 최근에 라디오 출근길에서도 신기도 하고 네. 근데 약간 전 낮은 신발들을 좋아해가지고 키가 또 크니까 그러니까 승현이 네. 네. 편하게 크니까. 신는 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약간 하늘하늘한 바지에 뮬 신고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약간 포인트적으로 이쁘더라고요. 이거 적어놨어요. 저는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뮬을 산 다음에 네. 하늘하늘한 바지에 티 네. 오케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이재필 씨 네. 예,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방울 달린 머리끈을 동나게 만든 주범 1세대 걸그룹 SES의 I'm Your Girl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에세이에서 I'm Your Girl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과 사랑에 빠질 준비는 이미 예전부터 끝났어요. 자체 제작돌 세븐틴의 Ready to Love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세븐틴 Ready to Love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의 우지 씨가 이제 대부분 모든 네. 곡 작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멤버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네. 이제 뭐 모니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지 씨 같은 혼자 이제 솔로다 보니까 네. 이번에 어떻게 키노 씨한테 모니터 좀 들려주고 얘기 들었나요? 어때요? 승우 씨나 뭐 근데 승우 씨 군대 있어가지고 그렇죠. 승우 형 말고 저는 뭐 여기 버논이란 친구한테도 네. 모니터 뭐 들려주기도 하고. 네. 키노도 들어봤었고요. 자, 버논 씨 반응 어땠어요? 처음에 듣고. 버논님 항상 뭐 항상 아니지만 제가 버논님 약간 제가 써서 줬을 때 들려줬을 때 좋으면 오 형 진짜 좋다. 그냥 좀 약간 꽤나 문이 건조한데 예, 예.
아니면은 같이 듣고 있으면은 이렇게 표정이 좀 찡그러져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좀 좋은가 보다. 표정에서 아는군요. 네. 신호 씨는 이번 곡에서는 키스 오브 파이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곡을 듣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저 키스 오브 파이어 때문에 거기에 다 영어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버논 씨는 이해가 훨씬 쉬웠을 거야. 다 영어고 두 마디만 한국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뭐였지 그 두 마디 빠진 걸까 너무 벅차. 네 맞아요. 그쵸? 그것만 한국어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이걸 외국 작곡가 분들이랑 같이 썼는데 쓰면서 한국어로 랩 넣어보는 거 어때 가지고 그러면은 포인트 되게 한 8글밖에 좀 주정 두 개 이렇게만 써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파트 랩을 썼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포인트로 이제 한국어를 넣게 된 거 같아요. 근데 그 연결은 안 되죠? 그 영어 가사하고 빠진 걸까가 연결이 돼요 가사가? 아마 네 돼요. 아 네. 영어로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 근데 영어로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면 이제 말이 되긴 하는데. 네네. 뭐 눈에 너 눈 속으로 빠져든다 해서 빠진 걸까 네. 나온 거고 네. 그 다음에 빠진 걸까 아니 내 삶이 위험해 뭐 너무 벅차 약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긴 해. 네네네. 네. 그래서 이 곡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는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빠져들고 있죠. 아유, 네. 아 이 곡을 버논 씨가 유독 좋아했고 네. 키노 씨 반응 좀 알려주세요. 키노는 워낙 절친이어가지고 네. 키노는 또 항상 이제 곡 같은 거 들려주면 서로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키노도 이번에 들으면서 되게 팝스럽다 네. 이런 앨범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팝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니까 그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키노도 그래서 키노도 저한테 뭐 물어봤었었는데 같이 작곡한 그 외국인 작곡가분들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나 아니 예전에 이든 씨도 막 소개시켜주고 막 맞아요, 또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예 이번에 이든 씨한테도 들려줬어요? 아니요. 아, 이든 씨 아직 제 기억엔 드니 형이 중간에 뭐 제주도를 갔나? 그래가지고 못 들려줬어요. 못 들었어요. 네. 이번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곡을 들었을 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무슨 약간 그랬어요. 뭐 약간 형이 R&B 너무 잘하는 것 같아라는 얘기 들었을 때 네. 내가 그랬나?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했던 주변 지인들이 더 좋아졌다라는 네. 얘기를 해줬을 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친한데 이번 앨범 이제 6곡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성장한 우주 씨의 모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가로등에 네. 그 서 있는 남자처럼 성장하고 네. 성장하는 네. 성장하는 뮤지션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비 내리는 날엔 이 누나들 데뷔곡 듣는 게 국룰이죠. 원조 요정돌 핑클의 블루레인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블루레인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씨도 뭐 케이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고 지금 뭐 안무도 다 I'm Your Girl도 안무 기억하고 있고 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루레인도 예, 네.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스트릿에서 고정 게스트로 많은 활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 러브게임도 사랑해주시고 또 영스트릿 계속 이어서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효리씨가 뭐 많은 예능에서 큰 네. 사랑을 예, 수년간 받아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축하드릴 일이 타임아웃 우주씨 네, 맞아요. MC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C 우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그 기사 보고 진짜 의외였어요. 좀 그 네. 조합이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아 여기 가서 우리 조승현 씨가 잘 적응을 할까 사실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야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첫 촬영을 했는데 네. 일단 김구라 선배님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아유 다행이에요. 네, 현장 분위기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해외에서 운동 생활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공감 가는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한국 스포츠 팬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
그 용병으로 뛰시는 분들 뭔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잘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무주들한테 아 요 포인트 좀 집중해서 봐달라 뭐 이거 있습니까? 타임아웃 여기 좀 내가 신경 썼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뭔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거를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해외 생활을 해봤고 아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게 좋았고 뭐 그런 거를 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한국 문화를 이제 겪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포인트가 힘들 수도 있겠다. 아. 뭐 이런 포인트가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조금 잘 캐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언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우주 씨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그 프로그램 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면은 벌써 질문했을 때 그렇죠? 벌써 목소리가 그냥 예. 그렇죠. 화가 아시네요. 그럼 알죠. 우리 한마디만 해도 알죠. 여러분 타임아웃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성 3위 공개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뮤지션이죠. 글로벌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힐드클럽 흐르고 있습니다. 뭐 블랙핑크는 뭐 여러 곡들, 뭐 분발을 비롯해서 많은 곡들이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웨이팅 챌린지도 어떻게 준비 좀 하고 있나요? 어때요? 보통 네 대기실에서 만나서 같이 해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가 전곡을 다 타이틀처럼 쓰고 싶었던 이유가 요즘에는 그런 음원 차트나 그런 것도 크게 막 뭐 고정으로 막 24시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조금 뭔가 가수 프로듀서 입장으로서 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곡은 다 타이틀처럼 만들자고 했던 게 다 다른 프로모션을 한 곡당에서 앨범을 전체를 다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웨이팅은 음악방송에서 이제 꼭 보셔야 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챌린지를 하는 곡은 사워 캔디라는 곡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거는 조금 상큼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귀엽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곡별로의 프로모션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저 사워 캔디 그러면 챌린지 포인트 우리 무즈들 혹시 또 따라할 수 있으니까 몇 개 동작만 포인트 동작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짰구나. 네 아직 안 짜서 무즈 씨 하면서 오늘 짜고 가야겠네. 오늘 짜고 오늘 끝나고 짜고 가야. 오늘 다 모이세요. 아니 우주 씨 준비가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던진다고요. 그럼요. 왜냐면 금방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최초로 한번 짜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과 이제 이게 나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네. 네. 이거 나올 때쯤이면 이미 챌린지를 있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반전은 저는 이제 웨이팅 챌린지를 기대했었는데 그 웨이팅 챌린지가 아니라 사워 캔디 또 다른 곡의 어나더 레벨의 챌린지를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죠. 우주 씨의 상큼하고 청량한 모습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너무 설레네, 너무 설레. 저희가 파랗게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저희 러브 게임에서 같이 춘 게. 네, 맞아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우리는 신화입니다. 구호 자체가 레전드죠. 완벽한 여성 남자 신화의 퍼펙트맨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네가 떠나버리기 전엔 퍼펙트맨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비로소 주말이 온 게 실감이 나요.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인 태연의 위켄드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2위 차지했어요. 태연 위켄드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 때나 혹은 쉴 때나 주말은 주로 어떻게 보내요? 루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웬만하면 진짜 주말엔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좀
평일날 못했던 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친구랑 커피 한 잔을 마신다든지 좀 여유롭게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쉬면서 보내야죠. 아니 얼마 전에 태연 씨가 코시국이라 본업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2주 전에 대면은 아니었지만 인천에서 콘서트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오랜만에 또 콘서트라는 단어를 써보는 거거든요. 그쵸. 어땠습니까 그때 무대에서? 근데 사실 이런 뭐 콘서트 혹은 이런 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실 많이 아쉬워요. 사실 제가 이퀄 앨범 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한 번도 못 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코시국이 시작이어가지고 아이고. 무즈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이요. 네, 거의 못 뵀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다라는 아쉬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조만간 조만간 진짜 조만간 좀 콘서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되면 또 좋은 상황이 되면 우리 씨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요. 이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늘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 아 태연의 11 11 아, 네. 네, 그거 저희한테 예. 카메라 보시고 아, 그럼요. 예. 아우 이 목소리 또 너무 좋거든요. 5 6 7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토요일 밤에 들어도 신나는 GOD의 프라이데이 나잇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프라이데이 나잇 흐르고 있습니다. 데니안 씨가 오디오쇼 호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야간 작업실 스페셜 호스트 우주 씨 해보니까 네.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아, 아무래도 잠시 일주일 동안 그 오디오쇼에 약간 주인장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게스트분들 오셔서 모시고 뭔가 제 이야기도 제 이야기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저한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 야간 작업실을 하고 있는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같이 누구랑 함께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혼자 진행하는 게 더 좋아요?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같이 누군가 함께 있는 게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좀 뭔가 시간대도 시간대인지라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 그렇죠. 뭐, 누군가 같이 있게 되면 좀 더 뭔가 키노 씨가 같이 하고 하면 맞아요. 우주 씨가 굉장히 잘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서 나중에도 호스트로서의 활약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GOD의 하늘 스택 풍선이 정말 대중적인 팬송으로 지금도 신청곡이 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혹시 이제 아까 한 20곡 정도 써놨다고 했었는데 네. 그 중에 출인 거잖아요. 이번 앨범 6곡으로. 네. 혹시 무주를 위한 팬송이 들어가 있었나요? 사실 이번 곡의 멀티플라이라는 곡이 그 무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영어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무즈 왜냐면은 이제 주마등도 그렇고 다 한국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해외 팬분들이 들었을 때 아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물론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고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지만 근데 그거에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 계신 무즈를 생각하면서 쓴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라디오나 가끔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아예 못 보셨잖아요. 한 그렇지, 번도. 저 멀리 멕시코 저 지구 반대편 그쵸. 남미 이쪽은 아예 못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뭔가
가사를 들으면서 이입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좀 넣어놔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 몇 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또 바꿔서 부르면 또 그 도시가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겠다. 와,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그러니까요. 네. 해외팬 무주분들 깜짝 놀라셨을 네,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국내 음원 차트는 물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찍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우주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너무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또 컴백 때 러브게임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주 씨 웨이팅 활동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